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FC 바이린 미넨으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가 첫 번째 시즌에는 다소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팽상 콤파니 감독이 선임된 두 번째 시즌부터는 다시금 주전 선수로서 꾸준하게 경기에 출전하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특히 어제 새벽에 있었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는 그야말로 바이린 미넨 이적 후 최고의 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역대급 활약을 펼치면서 나폴리 시절의 폼을 완전히 되찾는 데 성공했는데 그동안 김민재 선수를 크게 인정하지 않았던 바이른 미넨의 현지 팬들은 김민재 선수에 대해 달라진 평가들과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른 미넨은 바로 어제 새벽에 있었던 2024-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4라운드에서 베르더 브레멘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른 미넨이 상대하는 베르더 브레멘은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1승 9무 14패로 리그 9위를 기록했던 FC 바이린 미넨보다는 한참 아래 성적을 기록했던 중위권 팀이긴 하지만 베르더 브레멘은 올 시즌 시작 후 아직까지 패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 바이른 미넨은 베르더 브레멘에게 홈에서 패배를 당하는 충격적인 이변에 희생양이 됐었기 때문에 베르더 브레멘의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바이른 미넨에게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1라운드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최악의 실책들을 저지르는 호러쇼를 보였지만 이어진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안정감 넘치는 활약을 통해 팽상 콤파니 감독의 신임에 보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다이오 파메카노 선수와 함께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올 시즌 분데스리가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통해 그야말로 확고한 팀 내 입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바이른 미넨은 그야말로 엄청난 화력을 발휘해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베르더 브레멘을 상대로 파상 공세를 펼쳤고 팀의 신입생 마이크 올리세 선수의 멀티골과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 세르지 그나버리 등 다양한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터뜨리면서 이번 베르더 브레멘 원정 경기를 무려 5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바이른 미넨의 엄청난 파상 공세는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수들을 녹여버리고 해체시켜버리는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것도 있긴 하지만 김민재, 다이오 파메카노 등 수비수들의 엄청난 맹활약 덕에 수비가 안정화되면서 공격이 같이 잘 풀린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바이른 미넨은 이번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무려 90분 동안 슈팅 숫자가 25대0 즉 베르더 브레멘에게 경기 내내 단 한 차례의 슈팅조차 시도하지 못하게 틀어막는 그야말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야 정말 90분 동안 팀 전체가 슈팅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은 축구 보면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 선수가 보여준 수비력은 거의 절정에 가까웠고 제 개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바이른 미넨으로 이적한 뒤 보여준 최고의 경기이자 나폴리 시절 폼이 완벽하게 돌아온 절정의 경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최후방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패스가 무려 11회, 리커버리 3회, 지상볼 경합승률 100%, 공중볼 경합승률 100%, 태클 성공률도 100%, 클리어링 3회, 인터셉트 3회 등 완벽한 스탯을 쌓았고 평점 8점대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를 정말 역대급 성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는 그동안 독일에서는 유독 활약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바이른 미넨의 막스 에베를 단장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민재와 다이오 우파메카노가 오늘 훌륭하게 플레이를 했다. 베르더 브레멘은 골을 넣을 기회가 없었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와 다이오 우파메카노 선수를 콕 집어 극찬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동안 김민재 선수를 크게 인정하지 않았던 바이른 미넨의 현지 팬들은 김민재 선수에 대해 달라진 평가들과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른 미넨 팬으로서 본 최고의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모든 선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이었고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최근 너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 게임을 매우 지배했다. 팽상 콤파니 감독의 경기를 보면 바티스토 리우트를 판매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 듯하다. 왜냐면 바이른 미넨은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티스터 리우트는 전통적인 수비수이고 불행히도 김민재와 다이오 파메카노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가 없다. 김민재는 2023-24 시즌 전반기 리그 최고의 수비수였다. 그는 바이른 미넨의 유니폼을 입고 이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었다. 마이클 올리세나 해리 케인의 활약이나 바이른 미넨이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든 전력에 주목이 계속될 텐데 김민재와 다이오 파메카노는 정말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오늘 그들은 훌륭했다. 팀을 지원하고 더 높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볼 없이도 완벽한 마킹을 할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점은 오늘 우파메카노가 정말 훌륭했다는 것이다. 오늘 이 선수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만만해 보였다. 김민재 선수 역시 공격적이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번 경기는 다이오 우파메카노의 인생 경기이지만 김민재가 전방에서 수비하는 것도 굉장했다. 김민재가 팽상 콤파니 감독과 함께 훈련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정말 훌륭했어. 김민재도 진짜 실수 없이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다. 수비는 안정적이다.
김민재는 드디어 자신감을 되찾았다. 콘라드 라이머는 열심히 뛰고 마이크 로리세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행상 콤파니 감독은 바이른 미넨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김민재가 다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을 보니 너무 기쁘다. 그가 자신감을 가질 때면 그냥 이긴다 라면서 많은 바이른 미넨 현지 팬들이 김민재 선수의 엄청난 활약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한번 잘못 튀어나왔다가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실점을 내준 이후로 한동안은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경기를 치르면서 본연의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김민재 선수의 최근 좋은 흐름과 폼이 김민재 선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결국 그러한 자신감이 원래 잘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주면서 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의 이러한 미친 활약에도 불구하고 빌트지에서는 여전히 평점 3점에 그다지 높지 않은 평점을 매기면서 발표를 했는데, 야 정말 베르더 브레멘 팀 전체가 90분 동안 슈팅 숫자를 단 하나도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바이른 미넨의 수비진이 정말 퍼펙트 게임을 펼쳤는데도 이런 평범한 평점이 나왔다는 것은 대체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 선수가 어디까지 활약을 펼쳐야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의문이 드는 점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른 미넨의 현지 팬들은 빌트지에 대해서도 엄청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김민재와 다이 우파메카노는 빌트지의 평점 3점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항상 그렇듯이 빌트지의 당혹스러운 평가. 김민재와 다이 우파메카노가 3점이라니 진짜 웃긴 일이다. 0개의 슈팅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여전히 평점 3점을 받았다. 빌트지는 단지 짜증나는 더리우트 팬보이일 뿐이다. 수비수에 대한 평가는 약간 가혹하다. 그들은 큰 실수를 하지 않았고 베르더 브레멘은 전혀 슈팅을 하지 못했다. 김민재와 다이 우파메카노가 3점이라니 진짜 역겹다. 축구 지식이 아예 없거나 인종차별이다. 빌트지의 평가 기준은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근거가 없다. 아무도 그들의 헛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뻔뻔스러운 쓰레기 언론 빌트 등등 많은 바이른 미넨 팬들이 빌트지를 비난하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점이 크게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김민재 선수에게 이번 시즌 시작은 엄청난 호러쇼와 함께 시작돼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었지만,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수준의 미친 경기력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김민재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진짜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완벽하게 부활한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